여체 피트를 비트를 제껴버린 내 사무비셔는 제펴드 안에서 공방하기로 뭐 혼자 방요 랩 조졌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빙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이 10월 중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실 때 10월 중순에 빙어를 잡는다고 저랬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빙어가 무조건 얼음을 깨서 잡는 물고기 아닙니다. 자, 이 빙어가 정말 놀랍게도 한정적인 지역에서는 족대로도 잡힌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족대로 잡아서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롬나 멀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트로 찍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막상 잡으러 갔는데 없을 때가 롬나 마나 리바 그럼 시간 다 날리는 거야. 가자. 자, 여러분 지금 빙어 잡으러 왔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빙어는 얼음 속에서 빙어 낚시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얼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뭐야? 새야? 장식이에요 새예요? 새구나. 쟤 왜 저기냐 리발리끼. 야 내려와. 개소리 그만하고. 빙어가 그냥 일반 하천에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족대로 빙어를 아주 조사가지고 전부 다 싹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 조심하세요. 재밌는 거 뽑았다. 자, 여러분 이런데 빙어가 살고 있습니다. 족대로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빙어를 몰고 있습니다. 뭐야? 빙어가 아니라 참붕어. 참붕어. 봉사리. 일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 근데 일급수에만 사는 건 일급수를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죠. 모든 물고기가 그렇지 않나요? 아하. 동사리 먹을 수 있나요? 동사리도 먹을 수도 먹죠. 여기다 봐갈까요? 네. 여기다가 견착 시켜놓고 백그라운드님이 저기서 이제 몰아주실 겁니다.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방향을 계속 들어볼까요? 자, 과연. 있다. 빙어. 이게 참종개하고. 아, 이거 크다. 망둥어가 생겼네요. 육식인가요? 완전 육식. 완전 육식. 아, 키우면 재밌겠다. 예. 어, 귀엽다. 먹을까요? 네, 나중에 먹겠습니다. 견차. 어우, 깊다. 그림 스턴트 할 수도 있겠는데요? 좋아. 얘는 참종개. 그냥 진짜 미꾸라지처럼 생겼네요. 얘로 추어탕 하나요? 얘로도 추어탕을 하긴 해요. 로까지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직진으로. 쭉 가시고 너무 깊어도 얘기하세요. 깊어요. 야, 이거 여러분 제 배때지 가져옵니다. 예, 깊어요. 이쪽으로. 저길로 쭉 직진하겠습니다.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백그라운드 님이 족대질 경력이 한 몇 년 차시죠? 15년 안 돼. 열까요? 빙어 느낌이 나는데. 빙어다 빙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가 바로 빙어입니다. 야, 진짜 빙어네. 아, 엄청 깨끗한. 야, 진짜 깨끗하다. 이게 은어랑 같은 네. 과예요. 바닷가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시킨 거죠 민물에. 원래 이게 기수어죠? 기수어예요. 그럼 빙어는 이렇게 잡으려면 이쪽밖에 없는 건가요? 이쪽밖에 없는 거는 아닌데 또 다른 데는 잡기 힘들죠. 힘들고. 아, 빙어 키. 자, 여러분 한 번 더. 지금 빙어 두 마리로 배 안 차거든요. 빙어 한 몇 마리 잡아야 배 찰까요? 약간 240마리. 가능한가요 오늘? 요새 밀고 있는데 재밌는데? 탐나네요. 아, 네. 수소곤충 나왔어요. 물 잘하죠. 맛있겠다. 자, 한 번 더 견차. 발차기 보니까 옛날에 태권도도 좀 하셨다고. 아, 그럼요. 네, 힌트까지. 저는 대고 있으면 되나요? 자, 오세요. 야, 역시 맹물도감. 역시 렁브르. 와, 이게 저희 낚시로 잡았던 그 브라운. 네 맞아요. 아, 브라운 트라우스의 새끼입니다. 레끼. 예? 예? 여러분 제가 오븐구이에서 먹었던 거 아시죠? 네, 그거 치어입니다. 그리고 빙어 어딨죠? 제가 아, 그대로 예상했던 것처럼 한 마리가. 형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자, 아 예? 라삭라삭. 이게 흡충이란 게 있다면서요? 흡충에서 조금 위험하고 되도록이면 익혀서 먹는 게. 자, 아까랑 똑같이 아까 컨디션 좋았어요. 저희가 오케이 하면 오세요.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조심. 요 바로 앞에까지. 빙어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빙어 대략 아마 오늘 온도나 이런 상황들하고 아까 발전이 뭐가 있을까요? 참종개군. 아. 우리나라 학자가 처음으로 학명 붙인 고기. 안 중요하구만? 빙어가 아니,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출발하세요. 오세요. 풀이 너무 아프지 않게 살살. 빙어 3마리 예상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브라운 1마리. 아, 참종개 3마리. 참종개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안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한번 뒤져볼까요? 이쪽은 진짜 완전 포인트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와, 역시 이게 4시. 아, 과연? 오. 빙어 또 나오고. 빙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다. 이야, 야, 저희 5명 하는 것보다 형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오, 엄청 많이 잡혔는데. 빙어 많다. 와, 이거 큰데요 우선? 이건 사실 얼음 낚시에서 잡을 수 있는 사이즈보다 크죠? 훨씬 크죠. 브라운도 있어. 오! 아, 이거 새끼 한번 먹어보십니다, 새끼도. 도리병맹? 아, 아니, 안 됩니다. 먹으면 야만인. 아, 나머지 다 빙어. 이야, 여러분, 빙어 사이즈가. 이게 빙어 사이즈입니다, 빙어 사이즈. 옛날에 빙어 축제 가면 사실 피레미만 한 거 조금 잡고 튀겨서 먹고 하잖아요. 그죠? 거의 한 1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브라운이랑 이렇게 잡히면 좀 이게. 좀 오! 브리님. 죄송해요. 겁나 커. 얘가 진짜 크다. 이야, 얘는 거의 지금 40cm 되는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구라요. 넣으세요. 다시 한번 좀 밑에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야, 여긴 정글입니다, 정글. 자, 얼른 오세요. 나무가 다시
않게 보호해야죠. 부리는 아파도 됩니다. 아프니까 빙어다. 뭐 좀 힘드네요. 아, 내가 정부르님이 엉덩님이 훨씬 세네. 저기 개 란시차이가 되는데. 야, 야, 이 느낌 좋다. 아, 벌써 보인다. 벌써 보여. 오, 벌써 오, 보인다. 오, 벌써 이거. 보여. 이야. 붕어랑 빙어랑 얼핏 보면은 헷갈린 사람들 많겠다. 그죠? 딱 봤을 때 빙어는 등지느러미 밑에 쪽에 지느러미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러네. 여기 네. 있으면 빙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이게 그냥 낚시할 때 엄청 커진 그 붕어 새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 진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얘들이 빙어회를 먹을 때 많이 섞여 있어요. 딸려 들어와요.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간흡충이 가장 많은 종류로 나와요. 아, 간흡충이 비늘 밑에 사는데 비늘이 두꺼우니까 많이 산다. 그렇죠. 피난유충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아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헌터팡님이 대표로 한번 어휴. 잡숴 보시고 치료하는 것까지 가져가면 얼른 버려 주세요. 라삭 라삭. 자갈이 바를게요. 올 수 있겠어요? 아, 여기 들어가라고요? 네. 자, 또 요런 데 밑에가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 스턴트맨 정부리님이 들어가실 겁니다. 촬영 스텝이에요. 이야, 왜 어떻게 들어가지? 잠수해야 되나? 잠수 보여주시게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얼굴 나뭇가지 낑겨 있는 거 맞죠? 네, 자, 있나요? 아! 이런 젠장. 그래서 우리 정부리님이 오소방이 됐다. 정서방! 얼른 오슈! 자, 여러분, 렉물더감님 검은색 팬티 입은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느낌 좋은데? 오! 오! 뭐야? 우와. 그 갈색송어. 야, 이거 크다. 제일 이쁠 때죠? 가장 싸나워요. 아, 지금 돼요? 야, 제가 또 육식어 레티시 있거든요. 패티시요? 예, 예. 정서방 혹시 다 클려면 한 얼마나 걸리나요? 3년 정도. 3년? 그럼 얘를 키우면 33쯤 먹을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죠. 리발 기다려? 자, 여러분, 지금 이쪽이 빙어가 완전 성지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정서방. 오! 자, 렛츠고! 자, 이쪽에 방금 뭐 은색깔 하나 비쳤었거든요. 아, 빙어 한 마리 있죠? 아, 역시. 야, 이거 빙어예요? 호할 만한 빙어가 하나 있다. 이거는 생으로 한번 먹어볼만 하지 않아요? 어우, 충분하죠. 아, 충분히. 진짜요? 아, 빙어 네. 아니다. 진짜 솔직하셔서 다행입니다. 진짜 그냥 먹을라 했는데. 야, 이 느낌 좋다.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자, 과연. 한 마리도 없네, 리발. 오, 오, 잡았다. 야, 이거 동사리가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버려. 베스 새끼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진짜 롬만한 베스가 나왔거든요. 이거 베스 맞습니다, 여러분. 작아서 귀엽죠? 이거는 살려주면 안 돼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리발 이렇게 어딨니? 와, 사라졌다. 오, 뭐야? 브라운 성공했어요. 아, 진짜예요? 정서방! 저 이렇게 들으면 살려주면 안 돼요. 꺼져버려. 찔러. 죄송해요. 아, 생모들만 찍는 거 모르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작전 성공. 자, 여러분, 역대급 크기 빙어 잡았습니다. 와, 빙어 크기가 진짜 손가락 4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와, 진짜 크네요. 자,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키. 아, 원래 이게 보통 크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에 한 2배 정도 길었죠. 근데 진짜 저거보다 큰 거 있나요? 있어요. 몸통이 이제 피라미 맞아요. 생도형이랑 둘이 툭컴 돌릴게요. 조사 조사 열어. 일단 빙어 있다. 빙어 있고 물자라도 있고. 맛있겠다. 그럼 빙어 챙길게요. 자, 여러분, 지금 대략 안에 빙어가 한 20마리쯤 들어가. 얘 벌써 뒤졌네. 아이고,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자, 한 20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느낌 왔어요. 느낌 왔습니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베스예요? 베스 둘. 야, 베스 그나마 좀 큰 크기 나왔는데 제가 이거 죽여가지고 가서 먹어도 상관없죠? 죽여서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살아서 가져가면 또 안 되고 죽여서 가져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그냥 죽이고 안 먹겠습니다. 아, 얘 귀여운 베스다. 꼬베 꼬베. 자, 아, 이거는 100% 많다. 100% 많아요. 브라운 한 마리 있습니다. 죄송해요. 벌레가 빠졌는데 여러분, 이 벌레 뭔지 아시죠? 자, 화상벌레입니다. 화상벌레. 이거 쏘이면은 화상 입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냥 찍었어요. 조심하라고. 네. 끝.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 할 건데 포인트 제대로 아는 포인트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 나무 밑에 여기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밟을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가 제일 많은 포인트여가지고. 자, 건져볼게요. 역시. 이야, 뭐야 이거? 전부 빙어네. 빙어 맞아요? 와, 여러분, 대박. 마지막 대박입니다. 이야. 15마리? 진짜 많다, 이거. 여기다 넣을게요. 와, 이 마지막 포인트를 왜 마지막에 알려주셨죠? 언제나 클라이막스를 사랑합니다. 왜요? 두 마리 나갔어. 두 마리 나갔어요? 이따 나가서 엎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한 2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요? 예,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거는 뭐, 이거 붕어 버려. 근데 이게 디스 먹을 거예요. 잡다마서 죽더라고요. 수온이라든지 그 변화에 굉장히 좀 약해요. 아, 엄청 약하구나.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입으로 다 죽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빙어를 두 개 나눠서 잡았는데 대략 한 40마리쯤 된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얘네들을 따로 빼둘게요. 왜냐면 이거 다 뒤집었죠. 이게 오래되면 부패되거든요. 차라리 생선만 가지고 와서 빙어들만 여기 넣어서.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음에 싸가지고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들을 지금 뭐로 먹을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일단 집에 가져가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팡라팡.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빙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빙어는 원래는 겨울에 빙어 축제 같은 데 가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낚시로 롱롱롱
이렇게 해서 잡는 게 거의 빙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빙어가 일반 그냥 하천에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빙어를 족대로 잡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직접 가서 빙어를 이만큼 잡아왔는데, 아 그리고 이 빙어래끼들은 바다와 민물 사이 기수 지역에서 보통 살고 있어요. 이래끼들 얼마나 잡았는지 지금 마릴수 한번 세볼게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떼기, 구 뭐였지? 구봉석이래 해끼야. 39, 40, 41 총 41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래끼들 바로 목욕시켜줄게요. 적셔지자 워터야 도도도도도도도도 안돼. 자 여러분 이렇게 빙어를 롯나 깨끗하게 씻어줬으면 하자고 이래. 오늘 아직 뭘로 해먹을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보통 여러분 빙어 잡으면은 빙어 튀김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빙어 튀김은 너무 좀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빙어 축제나 뭐 빙어 낚시 하시는 곳 가시면 빙어 음식점들 있잖아요. 거기에 꼭 뭐라고 써 있어요? 빙어 돌이 뱅뱅. 저는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할 요리는 빙어 돌이 뱅뱅. 뱅. 자 그럼 먼저 롯만한 후라이팬.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빙어를 두는데 어떻게 두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빙어 개 크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 튀김해가지고 귓가루 하나 한입 바로 해버릴게요. 이거 튀김 킵. 여러분 이렇게 빙어를 삥 팬에 두르고 요리한다고 해서 돌이 뱅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저대로 잠깐 두고 빙어 돌이 뱅뱅에 들어갈 소스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롯 같은 르르. 자 로추장 반스푼 버려. 진강장 2스푼 버려. 로추가루 2큰술. 롤리고당 한 스푼 뭐래 이 절지 말거라. 매실액 한 큰술. 고춧가루 롯나 조금. 롯나 개라 됐네. 라지마늘 한 큰술 버려. 그리고 바로 조사. 현타 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빙어 40마리 킹. 그리고 부탁한 녹음한 거야. 놀라지 마세요. 바로 파이어. 얘네들이 튀기듯이 식용유를 바로 부어줍니다. 지린다. 어 리발 라떼다. 여러분 이래기 이거 변 나왔는데요. 리발. 여러분 이렇게 빙어들이 다 익었으면 그 위에다가 요 소스 바로 살 두르는 거. 이야 라떼다 개튄다. 라떼다 냄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요 위에다가 깻잎을 잘게 해가지고 버려. 자 그리고 끝날려라 파래끼들 라라라.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약간 매콤하게 먹으려면 제거 30분의 1 크기 명랑 로추 라삭 쏠라이 라삭 꾸르둥. 너무 그렇게 보지 마. 나도 힘들어.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다 졸았으면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빙어 도리도리 뱅뱅이 완성. 튀김 안 했다 아직 리바. 자 여러분 요 빙어래끼 바로 여기로 이사파다. 자 그럼 여기에 튀김가루 바로 한 주먹 그냥 이렇게 묻혀줍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을 텐데 되게 큰 빙어 있죠. 그 래끼가 바로 이래끼입니다. 이렇게 이거 뭐야 벌써 생선가스 간대 리발 버려. 자 그리고 팅팅팅팅팅팅팅 죄송해요. 프라이팬 킹파이 자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수오지게 터져버려서 롯나 큰 빙어래끼가 고작 족대에 그냥 롯나게 참패져버린 아주 재수없는 빙어래끼 거대 빙어래끼 바로 빙창. 자기가 이래끼야. 뭔가 맛있게 튀겨진 것 같아요. 지글지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빙어 돌이 뱅뱅과 빙어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아직 이렇게 좀 데려가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뱅뱅 먼저 먹어볼 건데 자 세 마리 바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잠시만요 냄새 먼저 맡아요. 저 냄새 레티시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냄새냐면요 어머니들 생선 고추장 절임 해주시잖아요. 그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세 마리 바로 다시 갈게요. 세 마리 바로 초배를 진짜 개맛있습니다. 와 아니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우와 진짜 매워서 여러분 이 빙어가요 조금 덜 튀기거나 하면 뼈 느낌이 좀 나가지고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기름 아예 통째로 부어버리고 완전 확 튀겨줬잖아요. 와 뼈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살 덩어리 세 점 먹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시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 네 마리입니다. 가 여러분 네 마리 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마하반야 왔다. 대맛있어요 여러분. 와 진짜 많아요. 왜 가까이 오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내끼야. 맛 설명드리자면요, 그냥 빙어라기보다는 일반 진짜 생선 두꺼운 살점만 진짜 딱 해가지고 고추장 같은 곳에 딱 찍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조림 레시피 있죠, 이게 말이 안 돼요. 맵지도 않고 너무 레콤달콤레콤달콤해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 저 밥 먹고 지금 찍는 거거든요. 엔간하면 배 비우고 찍는데 이건 밥 먹고 찍어도 지금 군침 도는 거 봐요. 개더러운 내끼. 잠깐 네 마리 한 번에 먹었죠? 재밌네 이거. 자 여러분 다섯 마리 원케이 갑니다. 다섯 마리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여러분. 자극적이지가 않은데 방금 모래 같은 거 씹히는데 리발 괜찮겠지? 가만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아이고 좋아가지고 그냥 까딱까딱까딱 그리고 해보세요. 맛있죠? 배터리 갈게요. 진짜 근데 맛있죠? 세 개 한 번에 드셔보실래요? 왜 리발 낼게요? 밥 가져오라고? 기다려봐. 네, 가져올게. 여기 이랄게. 여기 이랄게. 자 여러분 지금 17마리 남았거든요. 제가 40마리 했는데 벌써 23마리 처먹었다고? 네가 먹었구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만 봐라 김상만. 자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로 요거 도리도리 뱅뱅 한번 다 처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배를 여러분 빙어 겨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족대 하나 들고 가세요. 왜 뭔데 왜? 상마야 왜 이렇게 쳐다봤어 너? 왜 이렇게 쳐다봤어? 왜? 에이 카메라 있잖아. 상마이가 이상하게 제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세요. 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빙어튀김 액기스 바로 먹어볼게요. 자 간장에 콕 찍어서 아니야 콕콕콕 콕콕콕콕콕 찍어서 초배를 도리도리 뱅뱅이 훨씬 맛있어요. 리발 개쓴데요. 아 잠깐 이거 배꼽 아 여러분 빙어 튀김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고 일단 입에 딱 넣었을 때 무슨 맛이냐면 흙냄새가 좀 났어요. 하천에서 그냥 족대절로 잡은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흙냄새가 많이 났고 심지어 딱 씹었을 때 지지직 소리 혹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흙 씹는 식감도 나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했는데 심지어 살이 약간 탱글탱글하게 탁탁탁 돼야 되는데 문드러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삼키기 너무 좀 찝찝해서 뱉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빙어를 먹어봤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축제라는 축제는 거의 다 아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송어 축제, 산천어 축제, 빙어 축제 이렇게 겨울에 막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못 하잖아요. 이제 직접 얼음 그냥 개삽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족대 하나 들고 가서 잡아서 맛있게 추배로 파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여러분 상만이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개인기 다 합니다. 지금 이거 꺼내는 동안 어차피 제 옆에 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꺼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녕 레기야. 어제 배운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이 카시트 샀거든요. 카시트. 근데 카시트를 아직 차에 못 실었어요. 상만 카카카카카 얼치 얼치 잘했어. 얼치 펀치.